안녕하세요. 건이 스택 5분 만에 이야기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주제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인데요. 이 스택은 이 메모리 안에 데이터들을 좀더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처리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스택이 영어 단어인데 이 한국말 뜻은 이 위에 뭘 쌓아서 올리다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스택이란 자료 구조 안에 데이터들을 쌓아 올리는 방식의 자료 구조입니다. 이 스택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로는 FILO, First in, Last out. 이 처음에 오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간다 라고도 불리고요. LIFO, Last in, First out.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맨첫 번째로 나간다 라는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이제 LIFO라는 표현이 좀더 듣기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 스택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으로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네트워크나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가 자주 쓰이는 예로서는 그 컨트롤 Z, 시간 취소인데요. 저희가 한 작업들을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 누를 때마다 최근에 한 작업부터 실행이 취소가 됩니다. 이도 이제 last in first out 방식을 쓰는 건데 또 저희가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뒤로 나가죠. 그럼 한 놀이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체가 조금 있는데 저희 지역은 햄버거라는 놀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거 그냥 이 자체가 리포입니다. 이게 그냥 리포인데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친구가 맨첫 번째로 내려오게 되죠. 맞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온몸으로 스택이란 자료 구조를 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빅뱅, 심지어는 코끼리까지도 스택을 구현하고 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택을 보통 구현하는 방법은 정적인 1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이 동적인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 리스트를 사용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 뭐 정적인 1차원 배열을 사용할 경우 구현은 조금 더 쉽겠지만, 그 들어올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제 동적인 리스트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 구현하는 데는 좀더 어렵지만, 그래도 들어올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택의 주요 기능으론 푸쉬와 팝이 있는데요. 이 푸쉬는 스택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함수이고요. 이 팝은 이 스택 안에서 데이터들을 빼내는 함수입니다. 이제 푸쉬와 팝을 이제 눈 감고도 자유자재로 할수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바로 택시기사 아저씨 분들이신데요. 이 돈을 받고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푸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스름 돈을 주실 때눈 감고도 팝을 하실 수 있으시죠. 이제 스택의 두 가지가 메인 기능인데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숫자 1, 2, 3을 스택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1을 푸쉬를 먼저 하고 2를 푸쉬를 먼저 하고 3을 푸쉬를 먼저 합니다. 그럼 맨 위에 3을 가리키는 게 이제 탑, 픽 혹은 헤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스택의 이제 last in first out의 특성상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은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알려주는 변수입니다. 이제 여기서 팝을 하게 되면은 들어간 마지막 순서대로 3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한번더 팝을 하게 되면은 2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1이라는 데이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되겠죠. 스택이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건이의 스택 5분 만의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고 채널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